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가만히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또 이번에 뭐 새롭게 국회의원들도 바뀌고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 제목을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뉘우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삶,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지나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그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삶, 진정한 회개의 삶, 그것이야말로 거듭난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얻는 유익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절망 가운데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지나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거듭난 삶,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용기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된 삶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변화된 삶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거듭난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달라진 과거와는 전적으로 달라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 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난 후와 그 전이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내가 믿고 난 후가 달라졌느냐 이 말이지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든 못 나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게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죠.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이런 분들은 아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씻음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에게는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고 미래가 정말 새롭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과거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려고 그러면 과거가 뭐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과거를 대충 살았기 때문에 현재도 대충 살고 미래도 대충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뭔가 자극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 현재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아유 내버려 두세요, 전 과거에도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았어요, 현재에도 대충 살고 미래에도 대충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이 줬던 거 도로 가져가세요.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열심히 살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세 번째 종류는 이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진짜 잘 나가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나 때는 이랬다, 내가 그때는 내가 이랬다, 과거를 생각하면 이 과거의 그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꾸 과거에 매이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았는데 이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종교 바꿔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과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가문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서, 예전에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적인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것,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도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어느 밭에 보면은 뭐 별로 귀하지도 않아 보이는 평범한 밭이었지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정말 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냥 그 밭을 보면서 야, 저 밭 주인은 참 좋겠다, 저렇게 보물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가는 존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보화가 있는 줄 알면 집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재산을 다 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달려와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왜? 그 밭 안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 안에 그 밭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평범한 밭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왜? 내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그런 기독교를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는 게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질 않아요. 나는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보물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자기의 그물과 고기를 잡고 내 생계의 수단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이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학벌, 재력, 모든 배경, 모든 가문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게 자기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던 것,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자랑 삼던 것,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오히려 그것을 절대 포기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인지 상대적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도전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부터 얻은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능력, 천국의 지혜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듭난 인생, 진정한 회개의 인생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고난주간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러셨는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냐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선한 존재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착한 것 같아도 거기서 거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야, 너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그런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세상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둔하고 무식하고 옹졸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사랑은 안 되지만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먼저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한번 이해를 하면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성령님 모시 없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진정 회개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또 더 나아가서 거듭난 인생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왕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유익이 되고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가다가 아, 이 길이 잘못됐구나.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회개란 말이죠.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영동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다가는 강원도가 나오지 부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면서 부산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부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러면 가던 길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좋은 건, 내 욕심을 충족시킬 건,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내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걸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그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택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조차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견실하게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내요. 편지를 내가 몸을 못 가니 편지로라도 써서 보내는 거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을 해달라고 그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바보 같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좋은 길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느냐,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조금도,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멸시나 이런 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이런 확신 가운데 달려간다, 멋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살아가다가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내 삶을 우선으로 살고 남으면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게 될 때 그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광역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에 위기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위기와 갈등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죠. 그 순간에는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겼어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도 사람들처럼 그냥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나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늘 그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서 그것만 선택하며 살다 보면 마지막 날에는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확신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